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맹꽁이가 알을 낳기 위해 대이동을 시작하는 모습이 대구에서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이라 환경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긴급 구조반까지 편성해 맹꽁이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윤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치 새까만 바둑알이 땅을 뒤덮은 듯합니다. 지난해 8월 대명유수지 부근에서 촬영한 맹꽁이 대이동 장면입니다. 도로 쪽으로 향하면서 로드킬 우려가 높아지자 환경당국이 급하게 구조에 나서 8만 마리가량을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올해도 맹꽁이 대이동이 시작돼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인 대명유수지 부근에서 지난달 말부터 조금씩 목격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날 대구지방에 비가 조금 와가지고 81마리가 이동하다가 포착이 됐고 오늘도 어제 그 밤에 새벽에 소나기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성습지 주변에 사는 맹꽁이는 이맘때쯤 습도가 높고 흐린 날 알을 낳기 위해 대명유수지로 이동하고 한 달 가량 지나면 다시 달성습지로 돌아갑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하자 환경당국은 보호펜스와 임시 피난처를 설치하고 아예 긴급 구조반까지 편성했습니다. 또 맹꽁이 생태를 연구하기 위한 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대구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맹꽁이 이제 이동 및 서식 실태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란철을 맞은 피라미드도 신청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어 산책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